홍디바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스피커는 피가로 스피커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트위터를 베를린으로. 자, 고객님이 주문하신 스피커죠. 자, 원래는 스킨스픽에 그냥 실크돔 트위터죠. 실크돔 트위터 9500번을 지금 베를린 트위터, 가장 트위터 중에서 스킨스픽 트위터 중에서 가장 높은 버전의 베를린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가운데로 가볼게요. 지금 이제 튜닝 완성된 건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젯밤에 마루치님이 해놓으신 거를 제가 몰래 지금 찍고 있죠. 베를린 트위터의 장점은 진하고 매혹적이고 마치 화장을 아주 정말 관능적이고 아름답게 음영도 잘 해서 아주 그런 아주 여성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 착색이 굉장히 음악을 듣기 좋게 만드는 착색이라는 거. 자, 한번 그 매혹적이고 약간 찐득찐득하면서 그 진한 여성 보이스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잠시만요. 가봅니다. The God of love preparing to depart. Alexandra hoisted on his shoulder. 요거보다 더 쪼여질 거예요, 소리가. 그러니까 밀도가. 그래도 뭐 지금 맛은 지금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고객님들을 만나 뵈면요,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있고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과 오디오를 동시에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또 계시죠. 재밌어 하시는 분들. 또
저희가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 때문에 이 사업 이유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음악만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은 오디오를 잘 안 바꾸세요. 자, 음악이 좋으니까요. 네? 음악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음악과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주 바꿀 때 보면 아주 핵심에 아주 잘 바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낱낱이 조사하시고 낱낱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선택을 하시죠. 자, 이 고객님이 극과세요. 음악도 좋아하시고 오디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이미 사운드 포럼 홈페이지 가서 유닛의 특성과 우리 마루치님이 써놓은 글들을 낱낱이 챙겨보고 본인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 방향을 아셔서 저는 처음에 말렸어요. 그냥 피가로 9,500 좋으니까 워낙 좋으니까 쓰시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이 단호한 결정을 하셔서 피가로의 업그레이드를 하십니다. 이거는 피가로 특주 버전이 되겠죠. 자, 아무튼 잘 튜닝해서 명절 전에 잘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